나 나머지 이제 뭐 종업원의 뭐 신고 같은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꼭 반드시 꼭 나오는 게 77페이지. 요 77페이지 오늘 마지막으로 요것만 오늘 보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번 중개법인의 겸업자 77페이지 중간에 내려오시면은 2번 뉴스입니다. 얘도 별표 3개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겸무로 중개 외에도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할 때도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용도가 반드시 상업용, 약간 굵게 써져 있는 이런 문장 잡으셔야 됩니다. 문장 갖고 냅니다.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된다고 엉뚱한 쓸 겁니다. 용도가 상업용.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이 바로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근데 거기다 공업용, 공장하고 관련 없습니다. 농업용, 무슨 비닐하우스하고 관련 없습니다. 상업용 건축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눌 건데 주택은 다 되고요. 자, 임대 관리. 이렇게 세를 넣는 걸 임대라고 할 건데 그런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관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임대 관리를 하는 거, 요건 이제 가능합니다.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무슨 대행? 관리 대행. 관리를 하는 관리 대행 주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 관리. 자, 요 주택 관리 같은 것은 주택 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내년 지나고 나면 상대평가로 이제 아예 바뀔 겁니다. 관리 대행. 요 관리 대행을 주택 관리사 대신, 우리가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관리 대행, 여기다 관리업.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 업그레이드 안 되고 관리 대행. 그리고 임대도 임대 관리 이렇게 다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좀 약한 것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문장으로 다음 중에서 겸업이 되는 거 찾아보세요. 기억년 디귿 니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올해도 그렇게 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낼 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78페이지 2번 부동산이 이용, 그 다음 두 번째가 개발, 거래에 관한 뭐라고요? 상담. 그러니까 개발 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설명 드려볼 거니까요. 이런 상담을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것도 법인의 겸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설팅에 해당되면 수수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도 겸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1번, 2번도 뭐 자세히 볼 만한 것들은 아예 없을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 아예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우리 처음에는 경영하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초보들. 경영기법이나 뭐 경영정보의 제공. 네, 저 앞에를 꼭 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 문제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대상 아니고요.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속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사원도 아니고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여기도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중개업 하는 거 잘 모를 거니까 내가 알려줄게 방법을. 그 소리입니다. 무슨 골목식당도 아니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아까 1번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여기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요? 주택. 주택인데 여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대행? 분양대행. 자, 분양을 대신하는 분양대행도 법인의 겸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대신하겠다. 분양대행.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분양업. 자,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용인데 거기도 공업용, 그리고 농업용. 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도가 반드시 뭐라고요? 상업용만. 상업용만 대상으로 하지 다른 용도로는 안 돼 라고 좀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중개업에 이제 부수대는 없는데,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는 요 문장입니다. 자, 가로 5번은 그냥 놔두고요. 자, 먼저 대통령에서 정한 업무가 이제 첫 번째 적을 때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무슨 업체? 도배. 그리고 이사업체? 소개. 근데 시험 문제가 이사업체 운영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업체 소개에 전화번호만. 어차피 이사 올 거니까, 도배할 거니까, 이사할 거니까 그 업체를 뭐 한다고요? 소개를 해주고. 자,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그러니까 그 소개하고 알선 대신에 뭐 소개 대신에 여기다가 운영.
그리고 알선 대신에 제공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문장만 이상하게 바꿔서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바로 나온 업무,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경매 대상, 그리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뭐라고 매수 신청, 그 다음에 입찰 신청의 대리. 그러니까 요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는 원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5년부터 이제 누구한테, 우리 개업공사한테 왔는데도 요걸 거의 잘 안 하십니다. 요거 이제 경매대행, 이런 것들도 이제 꼭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중개업 외에 부수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딱 6개밖에 안 되는데도 한 문제가 매년 정말 반드시 꼭 나올 정도니까 꼭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런 거 한번 내가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업무들이 정말 꽤나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겸업은 한번 잘 생각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중급 하나만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 개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7페이지 보시면 겸으로. 그러니까 중견 말고 겸으로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해서 겸어. 자, 우리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막 이제 요즘 애들 막 투잡, 쓰리잡. 알바도 그냥 직장 끝나고 나가지고도 막, 딱 끝나고서 막 6시, 7시, 요 정도 돼가지고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뭐 알바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겸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정말 투잡, 쓰리잡. 여러 개 직업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에 그냥 전념해라. 우리 중견은 좀 그러기도 좀 어렵습니다. 할 수 있으면 또 해야지. 그입니다. 여섯 개인데, 요건 매년,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올 건데, 이게 문장으로만 나오니까요. 다른 건 아예, 문장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문장 외에는 안 나와요. 뭐, 내용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거 되게 안 되게 하면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꼭 될까, 안 될까, 잘 이제 압축하다가 이제 기억인가, 니은인가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업용. 이렇게 이제 상업용입니다. 용도가 다른 용도 절대 안 됩니다. 상업용. 요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자, 내년에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꼭 정리를 주시고, 건축물. 요 건축물은 상업용만. 다음 여기다 이제 농업용. 자, 문장 뭐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용 건축물 안 돼. 그리고 공업용. 무슨 뭐 비닐하우스, 그 다음 공장. 그런 거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본다. 공업용 건축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업용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주택에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대여기입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것도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 우리 공법에도 시험 문제 나올 건데 개론에서도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단독주택은 한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거 바로 단독주택. 그럼 다중주택, 다가구,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입니다. 다중. 다중주택이라고 이제 다중주택하고 이제 무슨 주택? 다가구.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출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중. 다중은 하숙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가구. 다가구가 이제 여기도 단독주택에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지 호수별로 해갖고 떼갖고 분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구 주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중주택에서 이게 이제 하숙집인데 이 하숙집에서는 여기는 취사설비가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실무 갔을 때 주의하시랍니다. 취사설비 밥 해먹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취사설비 돼 있으면 요거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꼭 옆집에서 신고해 줍니다. 철거명령. 아주 배 아파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경쟁업체가 신고해 줄 겁니다. 철거명령. 철거를 안 하면, 요거 안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너 이행할 때까지 또 사람 부르다가 뜯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저것들이 악랄하게 합니다. 이행강제금. 그럼 여기다 이제 시가 표준에다가 위반한 면적. 그럼 아주 엄청난다는 겁니다. 안 뜯어내고 버틸 수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아예 그냥 야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막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뜯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설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내 선생이 안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법 내용 자세히 안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숙집에는 취사설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밥을 해다가 아예 밥상 차려다가 아유 대줘야지. 너거는 취사설비가 개별적으로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라면 정도 끓여먹는 건 괜찮을 건데 거기에 가스 같은 거 연결되어 있고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됐건 그냥 사다가 가스를 연결한 건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번호 갖고 이제 그런 정도만 가능합니다. 일단 취사설비 돼 있으면 안 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다
다 여긴 다 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그리고 뭐라고요? 연립주택 그리고 이제 무슨 주택? 공동주택에서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자 지금 옛날에 뭐 연면적 그랬을 건데 지금 이제 바닥면적이 합계라고 합니다. 바닥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요건 이하. 그리고 연립은 초과. 그럼 누가 더 크겠습니까? 연립이 더 커요. 연립이. 여기 다세대보다는 뭐라고요? 연립이 훨씬 더 큽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세대는 660은 딱 200평입니다. 다 이렇게 바닥면적을 다 합쳐서 200제곱미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철거명령 떨어지고 등기도 안 되고요. 이행강제금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집으로 소개하시면 우리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립주택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둘 다 우리 오다 가다 보게 되면 다세대 연립 4층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3층은 괜찮을 수 있어요. 2층도 괜찮을 수 있어요. 5층 그럼 위반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딱 4층까지만 오다 가다 다 세보세요. 다세대가 빌다가 됐건 연립이 됐건 5층이 있는 지입니다. 그거 위반하면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떠있는 필로티 이런 건 층수를 안 치니까 주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위에부터 이제 건물 있잖아요. 이것도 애매하게 합니다. 이걸 1층이라고 쓰는데도 있고 2층이라고 쓰는데도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 잘 좀 떼보시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 1층이에요. 여기 연놈이 1층일 건데 요거 한층 떨어졌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막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건 사실 연놈이 1층. 우리 여기도 딱 4개밖에 안 됩니다. 4개밖에 안 되지. 요거 이제 층수를 안 치니까 5층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뭐라고요? 요거 면적도 안 따집니다. 연놈이 이제 5개층 이상이었을 때 초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5개층부터 뭐라고요? 이게 아파트. 자, 아파트가 무슨 5개만 돼도 아파트는 정말 많습니다. 거의 그냥 아예 그냥 정말 가장 낮으면은 아파트 5개. 하나,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부터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저번에도 봤던 것처럼 이런 아파트는 내가 아예 그냥 어떻게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 부동산에 들어오면은 내가 직접 사는 것도 아주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요, 뭐 한다고요? 재건축 들어가면은, 5개밖에 안 써먹었으니까, 그러면 아주 일반 분양, 한 20층까지 지금 이제 일반 분양분이 그냥 아주 15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붙은 건 아예 없고요. 이건 아예 원 플러스 원도 가능합니다. 저기 슈퍼만 가면 원 플러스 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한층 막 더 준다고 할 겁니다. 돈이 남아나니까. 이 정도로 정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층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그리고 용적률도 많이 안 써먹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애초부터 그냥 높게 못 짓는다. 고도지고 딱 잡혀갖고. 그럼 이제 아예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투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다가 내가 돈 벌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줄만 섭니다. 매일같이 와갖고 그냥 돈 어떻게 벌었냐고 아주 귀찮기도 합니다. 네가 한번 밥을 사봐봐.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번호표 뽑아서 나눠주고 너는 일주일 후에 나와라. 네 번호는 한 100번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보여주면 우리도 편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1,000만 원 벌어 막 저거 1억 벌었다고 소문은 막 더 이상이 커집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저층 아파트. 그리고 30년 이상 되면 어차피 재건축 갈 건데 이놈은 제일 빨리 간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요. 돈 낼 것도 적어지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문할 때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무슨 뭐 정비구역 뭐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냥 시험 용에서만 배우시고요. 나중에 돈 벌 때는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 신문할 때도 그런 이제 그 절차 같은 것은 우리 매도 매수인도 듣고 싶지 않고요. 돈 버는 것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너 싫어. 그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줄 서 있으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아예 설명도 할 거 없습니다. 입만 아파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 바로 사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동주택, 정말 여기도 5개층 있어도 이게 아파트도 여기도 공동주택이 들어간다 합니다. 이거 면적도 상관없습니다. 660제곱미터가 안 돼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아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택. 주택이 뭐라고요? 임대 관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 관리 등. 임대업이 아니라고 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나오면 임대요. 임대업은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관리. 우리 임대를 관리해 주는 거지 임대업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동산에
주택관리사가 있을 건데 부동산의 관리를 이렇게 관리를 대신해주고 여기다 관리업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대신해주는 관리대행 관리대행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관리를 업으로 한다. 이건 주택관리사가 관리를 업으로 하지 하다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집니다. 관리대행 그리고 분양대행 그리고 여기도 임대관리 이런 식으로 임대업이나 관리를 업으로 하는 관리업 이런 것들은 우리 개업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간단히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임대관리가 뭐고 이제 관리된 게 뭐냐 그럽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큰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자 보통 이제 많이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요 상가가 이제 저기 이제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있고 이제 그리고 갑이라는 분이 바로 세종시에 살고 계십니다. 세종시에. 자, 그럼 이제 자, 보통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역하고 좀 떨어지면 투자를 해요 아니요?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많이 물어보게 되면요, 우리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가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저기 여기 뭐 서산 여기서 가까운 분에 우리 서산에 가시면 이제 중개업 잘하시는 분이 또 이제 많이 계시고 하시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한 3억이나 4억 정도 이거 뻥치는 게 아닙니다. 3억 정도 4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월세가 월세가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100만 원요? 아닙니다. 200 아닙니다. 자, 심하면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가 같은 건물 같은 거, 딱 큰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이제 충남이다 보니까요. 그럼 서울에 계신 분한테 요거 투자하세요. 그럼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거리가 좀 멀리 떨어졌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이 이렇게 멀면, 이렇게 지역이 멀면 관리를 안 하고, 관리를 또 하기 좀 어려워하니까, 내가 서울에서 서산까지 언제 내려가니, 요것 때문에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이거 엄청난데, 이런 상가는 이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에서는 아예 그냥 이런 거는 100만 원도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막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평생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거리가 멀면 투자 정말 안 합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정말 겪어봤습니다. 투자 안 해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 가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서 근처에서 서울서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뭐 세종시면 세종시 근처에서만 거의 요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관리가 어려워서 안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주도에 이제 건물은 이렇게 이제 건물은 어디가 있고요? 제주도에 있고 그리고 세종시에서 소재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건물은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누가요? 제주도에 있는 누가 개업공인회사가 내가 관리해 줄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서서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입니다. 뭐 전화 한 통화 딱 때리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가 이제 101호에 살다가 빠져나간대. 그러면 요 사람이 세종시에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건데 언제 가냐고 그입니다. 또 가면은 또 뭐 해결이 되냐고 그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이제 개업공사한테 아예 정말 전속으로 맡겨놓고 한번 그 사람이 나간다는데 소개 좀 해달라. 그럼 바로 소개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임대를 관리해주고 뭐 한다고요? 여기서 보수 나오잖아요. 자, 우리 보수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볼 겁니다. 뭐 보증금 만약에 1000만 원, 이렇게 보증금 1000만 원이나 월세 이제 50만 원, 자, 그럼 이제 월세 50, 그럼 이제 자, 거리 금액이 이제 한 6000만 원 나오니까, 자, 거리는 64, 24, 24만 원이 중개보수, 쌍방한테 받으면 48만 원이 보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보수 받을 수도 있고, 그게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조금 잘하게 되면 아그에 매월 요걸 관리를 다 해주면서 매월 얼마씩 아예 보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관리 비용으로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 이제 뭐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비가 막 천장이 막 물이 샌다 막 아니면 변기가 뭐 고장났다. 자, 그럼 이제 또 요분도 이제 와야 될 건데 오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화다 우리 개업공사한테 전화해서 업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또 업체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또 나오니까요. 업체 소개해주고 보수비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얼마나 편하냐고 비행기 값도 아낄 수가 있을 거고입니다. 나가볼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이런 것들을 서서히 하나씩 이런 식으로 건물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하나 건물 A건물 하나니까 요거 이제 조금 좀 돈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 건물이 몇 개요? 한 10개만 돼보라는 겁니다. 10개가. 자, 그러면 여기도 한 10만 원씩만 받아도 벌써 100만 원 되잖아요. 매월.
이 정도 충분히 하다 보니까 건물을 모아서 모아놓으면은 아예 그냥 건물 한 10개만 모아놓으면 여기서 하루 내내 그냥 매일같이 정말 계약 썼을 겁니다. 오늘은 A 건물에 누가 나간대, 다음날에도 B 건물에 누가 나간대, C 건물에 누가 나간대,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도 행해지면은 건물 몇 개만 확보해놓으면 여기도 충분하게 중개보수는 고정적으로 아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서서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건물 모아서 그리고 얘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 건물 관리가 어려울 건데 저한테 맡기세요. 매월 한 5만 원씩도 좋으니까 얼마 정도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면 정말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여러 개이면 다른 개업이 이제 중개도 못합니다. 이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독점 중개가 성립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하세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이렇게 관리를 정말 업으로 하려고 나중에 주택관리사 시험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택관리사. 그런데 주택관리사가 반 정도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과목이 거의 비슷해요. 아예 같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공부는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내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상당히 좀 따기에 좀 어려워졌는데 진짜 공부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합격해놓고 나면 이제 내년도에 요거 준비해가지고 따놓으면 그리고 적성이 이제 관리 정도가 맞다. 여기 그냥 아예 그냥 편하게 주택관리사 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시간만 떼고 나오면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연봉 꽤나 받습니다. 뭐 다 적용돼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도 편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정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저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는데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저 건물주한테 많이 잘 통한다는 겁니다. 알았어. 라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또 경쟁이 된다 가면 쟤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데 저는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요? 당연히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건물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부동산 요 내용이 나오게 될 건데 이용상담 그리고 무슨 상담 개발상담 그리고 이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 자, 끝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담. 상담이 정보 제공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정보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나서 보수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 근데 이제 한번 꼭 주의하실게요.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개발업. 개발업이 아니라 개발 상담. 문장을 살짝 바꾼다는 겁니다. 또 세 글자 나왔네. 뭔 개발업을 하냐고. 우리가 무슨 개발업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개발상담. 딱 놀리지 말고 개발해보라고. 그럼 개발상담이지 무슨 개발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용은 거의 안 물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이용상담. 이용상담이면 아주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갑이 이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건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이렇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101호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건법에서 용도 변경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을 상가를 꼭 못 바꾼다고 생각하실 건데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 가능 절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 건법 교수님도 설명해 줄 겁니다. 나 뭐 아예 앞글자 따고 뭐 자산 전문 영업 교육 하면서 앞글자 딸 겁니다. 자, 주택에서 뭐래요? 상가로 요거 용도를 이렇게 절차를 거치게 되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면 여기서 이제 허가가 있고 뭐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나 아니면 또 기재사항 변경 건법 때 배울 거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공법 시험 문제로도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요건 이제 우리 안 배워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까다로울까요? 안 까다로울까요?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허가는 이제 재량이 있으니까요. 국가가 재량이 있다 보면 옆집은 허가를 내줬는데도 재량이 있으면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고는 요거 서류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서류, 요 서류만 구비를 하면은 시공구청에서 반드시 접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 안 받아줄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류만 구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거 동일시설군입니다. 동일시설군에서 아까 1종, 2종 그런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시설군은 건축물 대장 기재되어 있는 거 바꿔주기만, 기재상 변경인데 기재를 변경만 해주면 간단하게 바꿔서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종, 2종 이런 것들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럼 이제 만약에 주택에서 까탈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주택에서 만약에 갑자기 영업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절차가 뭘까요? 신고 갖고 될까요? 안 돼요. 됩니다. 서류만 구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허가라는 절차를 이걸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럼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영업용으로 굴도 많이 나시는 영업용으로 쓰던 것을 반대로 바꿔서 주택으로. 근데 이렇게 주택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는 게 옆에 보니까요. 직장인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면 영업하지 말고 1층에 막 상가 때문에 아주 위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겠대요. 그럼 다 나간다고 아주 그냥 보따리 싸고 나간다고 난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막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 막 얘기 안 했냐고도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로 쓰던 것을 몰려 주택으로 직장이 많거나 대학이 많거나 그리고 거기에 무슨 업무시설이 막 들어오거나 자 그럼 이제 대학생이 많으면 당연히 오히려 영업하는 것보다도 뭐가요? 원룸이 더 잘 나가겠죠. 입니다. 그럼 뭐라고? 바꾸라고 입니다. 그럼 건물도 깨끗해지고 다 주택이면 다 주택으로 마치면 좋고 여기 1층만 영업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아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고 나 잠을 못 자겠다고 막 12시 1시가 됐는데 술 먹고 떠들고 막 난리가 난다고 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막 못 살겠다고 다 나간다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또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이제 영업용 있으면 여기 누가 들어오냐고 아주 저녁만 되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상가에서 주택으로 바꿀 때 이건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예요? 신고. 이렇게 서류만 맞춰주면 이건 다 공포에서 배우십니다. 서류만 맞춰주면 알았어. 서류 딱 집어 던져주면 세종시장님이 알았다라고 서류 막 나중에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냥 아예 던져놓고 가면은 접수해줘야 되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택에서 사무실, 주구하고 업무시설은 같은 시설군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주택을 사무실로 바꿀래요. 그러면 기재상 변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저 이용상담 하려고 주시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발상담은 약간 센데 이 개발상담은 개발을 좀 해보라고 해요. 개발상담. 그러면 우리 갑이란 분은 땅만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예 그냥 있는 거 돈밖에 없어갖고 다른 건 지식이 없습니다. 있는 거 돈밖에 없고 하여튼 뭐 나라를 구했는지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식은 완전 깡통이라는 겁니다. 한 개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놀리고만 있다는 겁니다. 놀리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개론에서 요걸 이제 지역 분석을 해보고 지역을 분석을 먼저 해볼 겁니다. 이게 먼저 선행합니다. 지역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공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상가가 좋을까요? 아니면 주택이 좋을까요? 우리 실무 갈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땅만 놀리면 뭐하냐고 뭘 지어야지 이겁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놀리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비사업용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0%씩 막 더 붙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지어서 또 주택이 또 한 개밖에 없으면 1주택 요것도 요것만 충족하게 되면 2년 거주라든지 보유만 하게 되면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는 아예 비과세가 없으니까 오히려 땅만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 지어다가 2년 딱 채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팔면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익이 막 5억이나 나왔는데 5억이면 이거 나중에 막 5억 초과하게 되면 42%인데 요거 40%까지 양도소득세 그럼 얼마요? 2억. 거기다가 자, 여기도 이제 44% 정도가 되면 거의 국가한테 반을 털려요. 반을. 근데 비과세 되면 5억도 세금 한 푼이 없다는 겁니다. 9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으니까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냐고 아주 그냥 그러면 나중에 돈만 확보되면 또 하자고 아주 맨날 괴롭힙니다. 이 정도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적합한지 상가가 적합한지 바로 주택이 적합한지 그러면 주위하고 이렇게 좀 어울려야 되죠. 다 상가인데 여기다가 딱 주택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상가가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를 맞춰서 상가가 좋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상가하면 이제 건폴 용적률 나올 겁니다. 바닥면적 얼마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딱 계산하게 되면 충수까지도 딱 나온답니다. 여기 이제 100평 중에서 70평 짓겠네요. 70평으로 짓고 그리고 15층으로 짓겠네. 이게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따져보면 계산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공법에서도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아 입도 못 대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면 그리고 개발도 해놓고 남이 이건 이제 분양은 누가 할 거예요? 개업이 당연히 하지 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여기서 이제 개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누가요?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세를 넣든지 이런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마든지 개발 상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개발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건물 지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발 상담. 땅을 올리지 말고 공장 지으라고 그리고 바닥면적 얼마, 층수 얼마 해서 건물 지으라고. 이게 상담이지. 이게 상담이지. 개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개발업. 말이 안 되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개발 상담하게 되면 상담은 보수 못 받을 것 같죠. 이거 얼마든지 뭐 천만 원을 받아도 괜찮고 그리고 5천만 원 받아도 괜찮고. 근데 이게 왜 또 괜찮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세법 다 배울 건데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이게 경비로 다 빼준다는 겁니다. 빼준다. 그러면 과표가 낮아질 수 있으면 이런 걸로 맞춰서 얼마든지 과세 표준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오늘 뭐 양도소득세 나중에 배울 겁니다. 6%, 15%, 그 다음에 24%, 그 다음 이제 35%, 38%, 그리고 40%,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에 따라서 42%인데, 금액에 따라서 요거 뭐 1200, 4600, 뭐 8800 해가지고 요 금액에 따라서 요일이 35가 되느냐, 24가 되느냐, 금액만 딱 맞추게 되면 요일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이제 뭐 42가 조금만 줄이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는 많이 못 내려갈 건데 여기는 큰 차이가 나잖아. 24하고 15뭐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4% 적용 받을 것을 요 경비로 빼면 만들 수도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샷시 벌나 막 이런 거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빼서 요거 요를 적용 받을 거 1위로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그냥 중개보수만 받고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우리가 설명대상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잘 배워서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게 되면 절세하게 되면 우리 사무소에 아주 찾아오고 그리고 옆에 갔던 사무소도 다 그냥 그 옆집으로 그냥 아예 잠수 타고 무조건 우리 사무소 와가지고 좋은 방법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방법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남제, 자, 세 번째. 한번 이제 물건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 개업하신 분은 어떻게 중개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버나 처음 아주 고민 많이 될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한 그리고 중개업의 경영 누가 할 거예요? 개업입니다. 중개업 뺐습니다. 경영 기법이나 뭐라고요? 경영 정보의 이거 뭐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경영 정보의 제공을 해주고 뭐 할 수 있다? 보수 받을 수 있다. 자, 처음에는 정말 중개받기 많이 어려울 거니까요. 확인 설명서 어떻게 쓰고, 거리기 와서 어떻게 쓰고, 이런 것도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의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컨설팅인데 여기는 프랜차이즈. 우리 방송에서도 무슨 통닭집 프랜차이즈 모집한다. 이런 짓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용어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프랜차이즈, 요거 이제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업, 가맹점 이런 거 유사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법인에서 사람 파견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받아, 뭐 일당 얼마 받아, 그러면 우리 개업도 한번 파견해 주세요. 나 상가 모르는데 공장 모르는데 땅 모르는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무슨 시험 준비? 우리 같은 사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개업계입니다. 그다음에 임원이나 사원도 안 되고 임원도 안 돼. 그리고 사원도 안 돼. 오로지 개업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지. 그러니까 누굴 대상으로 하냐? 여기를 꼭 속일 거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안 속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분양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일본 문장을 또 갔습니다. 상업용. 자, 그럼 여기 이제 또 갔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농업용, 공업용 안 되고 상업용 건축물하고, 그 다음 이제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주택. 주택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의, 그리고 분양된. 자, 분양된인데 분양. 자, 분양을 대신하는 분양대행. 요것도 이제 업무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분양업, 그러면 안 됩니다. 분양을 업으로 한다는 거라,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입니다. 자, 건물을 막 지어다가 분양을 업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건설회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분양대행. 주의를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도 이제 모델하우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배우면은 아직도 좀 모르니까 막 모델하우스 그런데 지금은 견본주택, 견본 샘플입니다. 견본주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견본주택 가시면 이제 여기 이제 옛날에는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아직도 아마 이제 모델하우스가 좀 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용어를 자꾸 바꿉니다. 자,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견본주택. 그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많이 지으면.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요거를 뭐요? 분양. 우리가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분양. 분양을 뭐 한다고요? 대신 타고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혼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 집을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특히 많이 개발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어떤 분양대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중개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양으로. 분양 대신해서 이제 분양 대행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 견본주택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분양해주면 얼마 줄 건데 여기는 중개보수가 거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한 2억, 2억짜리 분양 하나 해주면 얼마 주겠다? 한 500원 준다고 할 겁니다. 500만 원, 더 심하면 더 준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여기다 0.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0.4% 중개보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건물 같은 거 팔았을 때 이거 분양대 말고 팔게 되면 0.4밖에 안 되고요. 그럼 20만 원 나왔겠다. 4만 원 곱하면 되겠다. 이게 80만 원밖에 안 된다. 80만 원. 그리고 쌍방한테 요즘은 이제 양타 치기도 어렵습니다. 쌍방한테 곱하기 2에서 매도 매수인에게 다 받아봐야 얼마라고요? 160만 원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애들 말로 아주 멍멍이 고생합니다. 아주 무슨 고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생해봐야 그죠? 고생해봐야 뭐 한다고요? 요거 160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요거 한두 번만에 집을 사나요? 집을 아주 한 10개를 정도 보여줬더니 이제서 한 달 걸려갖고 이제서 요거 하나 팔아. 그럼 정말 아주 고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양대 같은 거 간단하게 쉽게 하잖아요. 그냥 모델하우스 한번 딱 보여주면 다 마음에 든대. 또 그리고 최근에 나와 아주 따끈따끈한 집이래. 그러면 또 친구한테도 자랑질 하려고 요거 달러빚이라도 내서 요거 쉽게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분양대행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얼마로요? 중개보수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많은 이거 최소한 3,400입니다. 이 정도 충분히 받으니까 이 정도 받게 되면 중개보수보다도 몇 배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이것도 아주 괜찮으니까 한번 항상 이렇게 주변에 모델하우스 있고 그러면 이제 견본주택인데 그 주택 있으면 가서 아예 팜플렛도 갖다가 사무실에 놔두고 또 관심 있으면 한번 가봅시다. 가자마자 딱 새 집이다 보니까 무조건 거기 아예 그냥 분양 받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꼭 해보시라고 합니다. 보수가 아예 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억짜리 하나 나중에 분양되었던 1,000만 원 준대.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가 되는 게 중개보수는 단 여기서 단 1만 원이라 넘어가면 초과보수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받습니다. 등록취소 되고요. 3년 동안 영업도 못합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일 건데 이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받기. 자, 이 정도니까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발 좀 해보시라고 주시기 됩니다. 중개업 하나만 갖고 다 그냥 막 영업할 게 없다고 하는데, 그죠? 중개업 하나만 정말 할 게 없습니다. 관리대행 정말 괜찮고요. 상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분양대행 정말 괜찮아요. 됩니다. 또 경매도 괜찮아요. 이거 아주 괜찮은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중개 그랜이 불탁을 하면은 이사업체. 자, 이사업체 뭐 소개 좀 뭐 도움 받을까요? 아니, 어렵겠죠. 이사나 도배업체에. 자, 요건 거의 뭐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자, 도배나 이사업체 뭐를요? 소개. 그러니까 소개만 하고. 자, 보수를 받기는 어려울 건데, 소개만 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소개 대신에 운영.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무슨 이사업체 운영하냐고 합니다. 이사업체 운영 말고 소개. 전화번호만 게입니다. 남제 이사업체 소개든 그리고 주거 이전의 부스라는 용역에 뭐 주거 이전의 부스는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고 용역 서비스에 뭐라고요? 알선. 그러니까 소개하고 알선이지. 문장만 잘 보면 됩니다. 또 소개는 것도 여기 외에는 거의 소개지 않습니다. 용역에 알선. 서비스에 알선. 알선만. 근데 여기다 이제 용역에 제공. 용역 제공 그런 말이 안 되고요. 용역업.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서비스를 업으로 하면 지금 이사 집 나르고 도배 아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다 세 글자는 다 이상합니다. 관리업, 임대업, 분양업, 개발업, 그 다음에 용역업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세 글자 나오지 말어. 딱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비스를 어부란다, 이삿짐 나른다, 도배한다. 아이 중격 때려치고 저거 해라. 이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제, 권리분석, 그리고 추리가설입니다. 경매나. 경매나 이제 공매가 있을 건데, 경매가 정말 싸다는 거 많이 알 겁니다. 아마 우리 세종시도 저기 대전에 가서 이제 다 입찰하게 될 겁니다. 자, 권리,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이것도 뭐, 시험 문제로 권리분석도 잘 안 내는데, 그리고 경매 대상 물건 취득의 알선, 취득의 알선. 취득의 알선을 해주고 보수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요 정도만 해도 5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입찰 신청 그리고 매수 신청이 드립니다. 입찰 그리고 매수 신청의 대일이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나 입찰 신청의 뭐를 대일을 요 대일을 해주고 보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감정가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5%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자 준호실입니다. 자 경매대상 이제 권리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 그리고 뭐 권리분석 같은 거 우리 시험 문제 거의 내진 않는데 권리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약간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우리 시험 범위에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안 들어가고 경매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만 하나. 그리고 매수 신청제도 좀 간단하게만 하나 정도 나오고 거의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A 아파트가 있고요. 이제 똑같은 아파트인데 B 아파트, 옆집이 아마 B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1순위로 우리 A 아파트는 막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 2순위가 근저당 이렇게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순위가 그다음 요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세권자가 1억이고 임차권자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요거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B 아파트는 1순위가 이제 가압류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가압류. 요 가압류가 한 5천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 순위만 다르다는 겁니다. 2순위는 전세권입니다. 2순위는 전세권인데 얘도 1억. 전세권인데 유치만 약간 다릅니다. 얘는 1억이고 이제 3순위는 주택 임차인. 요 3순위는 임차인. 전입신고도 돼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자 5천만 원 돼 있는데 요 둘 중에서 하나는 아주 위험하고요. 하나는 아주 안전합니다. 근데 요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해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권리 분석해 볼 때 요걸 말소 기준 권리 우회를 정말 잘 안 내니까 너무 신경 쓸 건 없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말소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권리. 그럼 얘가 이제 서 있으면 그 아래는 모두 소멸합니다. 모두.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대출을 받았던 근저당. 권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런 것도 한 미보에서 다시 또 배울 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 국가가 세금 안 내면 압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압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 민사특별법에서 담보가등기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담보가등기. 저당권 친구. 말은 이제 담보가등기 등.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권리는 모두 아래로, 그러니까 기준 권리 아래로는 모두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를 아주 빗자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A아파트의 첫 번째 1순위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죽나요? 안 죽나요? 말소 기준 권리에?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전세권자가 배당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배당력을 아예 안 했다고. 배당, 법원에서 돈 받고 나가겠다. 배당력을 안 했을 때. 그럼 얼마요? 1억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다 그냥 약간 싸다고 덥석 물어놓으면 이제 입찰 보증금 날아간다는 겁니다. 보증금 한 3천만 원 걸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1억을 또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럼 1억을 책임질래요? 차라리 3천만 원 포기를 하래요. 2박 3일 들어놓고 계시겠지만 집에서 아주 쫓겨날 겁니다. 왜 그래? 그럼 이 소리하면 집에서 쫓겨날 건데 머리 다 쥐어 뽑힐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요? 3천만 원 차라리 이거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1억을 떠안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권리 분석을 못 해보고 덥석 물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 금방 알 건데 됩니다. 벌써 1억 떠안고요. 그래서 배당 아예 요구 안 하면 요 1억을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낙찰자가 인수 요 1억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그걸 모르고 덥석 분야하고. 근데 두 번째 근저당. 요 근저당은 말소 근육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기준 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2순위. 예, 2순위 있으면 임차권은 소멸해요. 요 놈은 배당료가 하든지 안 하든지 소멸. 근저당은 소멸. 근데
1억짜리 전세권이 떡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하다고요? 위험.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이고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는 저당권 친구. 저당권 친구.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소멸. 얘가 기준 그랬으니까 후순위 다 소멸. 빗자루 다 쓸어버린다니까요. 아주 진공청소기입니다. 다 흡수해서 다 버리고 나갑니다. 그럼 얘도 소멸, 얘도 소멸. 얘도 소멸. 요건 어떤가요? 위험 안전? 안전. 요건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분석. 그러니까 이런 권리분석 아주 간단한데 일반인들은 여기 뭔지를 아예 모르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금액만 잘 써놓으면 그 돈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억짜리 한 2억에 낙찰을 받으면 2억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억에 2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이건 또 여기도 1억이 더 나오니까 3억 5천짜리 집을 산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해야죠. 이 정도니까 이거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분석만 해주고 이게 50만원짜리 권리분석입니다. 요거 위험하네요, 안전하네요. 그 한마디가 바로 50만원짜리 보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수신청 대리 주하시게 됩니다. 취득할서는 경매물권 취득한다고 법원에 안내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내가 써주겠다 입찰신청 매수신청 대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서 대신 낙찰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 받았을 때 감정가 5%, 감정가 2%나 최저 매각 가격이 1.5의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제 감정가가 2억, 야 2억이면 아까 160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1%만 해도 200만 원 나옵니다. 200만 원. 이게 보수가 바로 200만 원 정도로 나오니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잘 써만 내주면 얼마든지 바로 중개 보수보다도 몇 배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면 300만 원 받습니다. 이 정도니까 중개 보수보다도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견만 할 게 아니라 여기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제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가 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만 쭉. 다음 주 아마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 쪽이니까 다음 주 조금 바쁘셔도 꼭 나오셔서 한번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